시작하겠습니다. 13품은 권지품입니다. 권할 권자, 가지의 지자. 요걸 이제 지품이라, 가지의 지자만 써가지고 지품이라고 이제 하는데, 80마을 보살이, 부처님 권유를 입어서 이제 수지하게 된다. 법화경을 수지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죠. 유통부이니까, 여기 이제, 그 앞 14품에 이제 근거를 해서 보면 이제 유통, 말하자면 권신 유통이라 믿기를 권해가지고 이제 유통을 이제 시키는 그런 내용이라서, 권할 권자 가질 짓자. 부파경 가지기를 권한다. 그냥 그렇게만 해도 좋아요. 가지기를 권한다. 권해서 가지게 하다. 이렇게 해도 좋고요. 홍경, 차토 홍경, 타토 유통.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공경을 이제 많이 펼치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또 많이 펼치게 한다. 뭐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때 야원보살 마하살과 그리고 대요설 보살 마하살이 2만 보살 권속으로 더불어 함께해서 모두 다 불전해서 이러한 맹세의 말을 하되 오직 원하옵노니 세존께서는 염려하시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부처님이 멸도한 후에 마땅히 이 경전을 봉지 받들어 가지고 읽고 외우고 설하겠습니다. 그리고 후 악세 중생들이 선근은 더욱더욱 적어지고 증상만이 많으면 잘난치 않은 생각이 많으면 공량을 탐하고 또 불성근만 증장해 그리고 해탈을 멀리하고 그래서 비록 교화하기가 어려우나 우리들이 마땅히 큰 인내의 힘을 인욕의 힘을 일으켜서 이 경을 독송하며 가지고 외우고 그리고 설하고 그리고 서사 요즘은 출판이죠. 출판해서 가지가지로 공양하되 신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야광보살이요. 그때 또 대중 가운데 500 아라한으로 수기를 받은 사람이 부처님께 고해 말하되 저 앞에서 500제자 수기품이 있었죠. 그때 수기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존시에 우리들도 또한 스스로 서원하되 다른 국토에서 이 경을 널리 설하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제 이 경을 설하겠다 그랬어요. 또 다시 유학 무학 8천인으로 수기를 받은 사람 저 앞에서 또 전부 수기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은 사람이 자리로 조차 일어나서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해서 이런 맹세의 말을 하되 세존시에 우리들도 또한 마땅히 다른 국토에서 이 경을 널리 설하리니 까닭 무엇이냐 하면 사바 국토 가운데는 사람들이 많이 폐악해 그래서 증상만을 많이 품고 있어 잘난 채 특히 이제 법화경이 이제 결집될 당시 그 불교가 인도 사회에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불교를 공부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 이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늘 문제라 그게 이제 제대로 그 한 것이 못 되고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제 잘난 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뭐 우리 속담에 변은 뭐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진다 하는 말이 있듯이 잘난 채 하는 것은 이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잘난 채 하는 그런 거니까 이제 섣불리 공부한 사람들이 되게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공덕이 천박해 그리고 화도 잘 내고 탁해 그리고 좀 꼬부라졌어 천곡 생각이 아주 좀 꼬롱해 신불실이야 마음이 실답지가 못해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하려고 합니다. 요건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문들이니까 8000 성문 유학 무학이니까
포교에 대한 어떤 소극적인 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소극적인 태도라 하더라도 그래도 말 잘 듣는 어떤 지방이라도 가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거 중요한 거죠. 그런 이제 유통의 그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교단미 수기장 이제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8번부터 그때 부처님 이모 마파사파제 비구니가 무학 비구니 6천명으로 더불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일심으로 합장하고 처망 존한 부처님을 딱 이렇게 올려다 보면서 목불잠사요. 이게 이제 법화경 이제 끝나갈 무렵이고 제바달타 품까지 이렇게 됐으니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는데 도대체 나보고 말이야 수기한다는 말 한마디 했고 내가 누군데 하면서 섭섭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말이야 뭐 좀 일부 화문에 뭐 5월 비상이라고 그 좀 뭔가 좀 원망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목불잠사 착 째려보는 거죠 부처님을 그 이제 내식표현이고 그때 세존이 교단미에게 고하사대 무슨 학으로 왜 너는 그 섭섭한 아주 근심스러운 낯빛으로 예래를 쳐다보고 있느냐 부처님 눈치챘죠 우색 아주 섭섭해하는 낯빛으로 예래를 쳐다보는가 너 마음에 아마 이런 거 아니냐 내가 또 네 마음 모를 리도 없다 하면서 그 이제 잘 그 글쓰기는 순서가 조금 까다로워요 장차 그 다음 나왔자 내가 여명 너의 이름을 말해가지고 설해가지고서 또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에 대한 길을 주지 않는다고 주지 않을 거라고 무위 여기지는 않는가 네 이름 불러가지고 니인데 그 숙이 주지 않는다고 니가 아마 생각하고 그렇게 섭섭한 얼굴빛으로 나를 착 떨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냐 내 니 속다 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런데 교단미여 내가 먼저 모두 다 말해가지고서 일체 성문들에게 다 이미 숙이했다 숙이줌을 말하지 않았냐 이 말이야 일체 성문에게 내가 총숙이라고 있었어요 못 올 때기로 총숙이 주지 않았느냐 지금 너는 그 너의 숙이를 알고자 할지 꼭 알고 싶으냐 다 한꺼번에 대중적으로 수기를 줬는데 그 속에 니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봐요 이런 이야기도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성부를 아니면 답이 없다니까 이게 어떤 풀 열쇠가 없어요 뭐 어떻게 노력해서 닦아가지고 쌓아가지고 성부는 이거는 결코 정답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성부에 대한 수기를 알고자 하는가 뭐 꼭 네가 그렇게 섭섭하다면 내가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마 장래 세상에 마땅히 6만 8천억 모든 불법 가운데서 대법사가 되어서 6천 명이나 되는 학무학 비구니로 더불어 함께 법사가 되고 그대는 이와 같이 점점 함께 보살도를 갖추어 가지고서 마땅히 부처를 지울 것이다 그러면 호가 일체 중생 희견열의 은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고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분이 그 저기 저 부처님 그 생모의 여동생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부처님을 그 참 키운 생모와 다를 바 없이 이제 키운 그런 그 관계거든요. 제일 공로가 있죠, 사실은. 부처님에게 인간적으로 제일 공덕이 있고 제일 은혜가 깊고 제일 인연이 깊은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교단미와 일체 중생의 희연불과 그리고 육천 보살 그때 이제 육천 명이 저 앞에 육천 항무학인이 벌써 보살이 됐어요.
보살이 전차로 점점 수기를 한다. 그 사람들도 수기를 해서 안육따라 삼락삼부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이 6천명은 또 싸잡아가지고 응격결에 수기를 다 준 택입니다. 벌써 여기 와서. 그렇게 됐잖아요. 마을의 순서가 뭐 하나하나 덜먹거리지 않았지만은 6천명으로 더불어 해가지고 다 수기 받은 거예요. 이 속에 다 포함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수다라 수기장입니다. 키워준 어머니를, 양모를 수기를 줬으면은 또 야수다라 하고는 또 보통 인연이니까 야수다라도 이제 수기를 줘야죠. 그때 라우라의 어머니 야수다라 비구니가 잘 신념하되 세존이 수기 가운데서 홀로 내 이름만 왜 말하지 않노? 어째야 내가 누군데 내가 한번 안개 품을까 말까. 안개를 한번 품어버릴까 하고 지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 이름만 이야기 안 하느냐 말이야. 그러니 그 속을 이제 뻔히 아시고는 불고 야수다라 하사대 그대는 내세 백천만억 재불 법 중에서 보살 행을 닦아서 대법사가 돼서 점점 불도를 갖춰서 선국 가운데 마땅히 부처를 지을 것이다. 호는 구역 천만 광상열의 응공 정변지 매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호장 부처님사 불세존이라 하니라. 부처님의 수명은 무량 아성지급이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때 마파사 바제 비구니와 야수다라 비구니와 아울러 그들의 권속이 모두 다 크게 환희해서 다 미증류를 얻어서 부처님 앞에서 개성을 설해 말하되. 그래 모두 그 권속들이 6천명씩 막 이렇게 있으니까 무시 못해요. 그 단체도. 세존 도사가 안온 천인 하시니 천인들을 안온하게 편안하게 하시니 우리들이 수기를 듣고 심한 구족호이다. 마음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졌습니다. 모든 비구니가 이 개송을 설하고 부처님께 고해 말하되 세존시여 우리들은 또한 능히 타방 국토에서 광설 차경하리다 널리 이 경을 설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수기를 받고 나서 이제 발언하는 거죠. 서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때 세존이 80만억 나유타 모든 보살 마하살들을 보시니 이 모든 보살은 다 아비발치라 불태전이다 이거죠. 불태전 법륜을 굴리고 모든 다란이를 얻었더니 자리로 조차 일어나서 부처님 앞에 이르러서 일심으로 합장하고 이러한 생각을 했다. 만약 세존이 우리들에게 분부하사 이 경을 가져서 설하라고 한다면은 다음여 불교하여 부처님의 마땅히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이 해서 광선사법하리다. 이 법을 이 묘법을 널리 선전합니다. 부작시중에 또다시 이런 생각을 하되 부처님은 지금 무연하사 불고 불견 고칙함을 보여주지 아니하시니 분부하지 않으시니 우리들이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때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의 뜻을 경순 공경하고 따르며 아울러서 본래의 서원이 스스로 만족하사 부처님 앞에서 사자후리를 지어서 명서의 말을 바라되 세존시여 우리들도 열애의 멸후에 시방세계를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능히 중생들로 하여금 이경을 서사하게 하며 수지 독송하게 하고 또 그 뜻을 해설해서 여법하게 수행하며 해서 정응념 바르게 기억하고 하리니 다 부처님의 위력입니다. 오직 원하오노니 세존은 타방에 계신다 하더라도 여기는 수호하소서 이렇게 굽어보시고 지켜서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20판 개송이라고 해서 권지품에 있어서 요건 이제 권지품 법화경을 가져서 널리 이제 유통하기를 권하는 그런 내용인데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요 개송이 좀 유명합니다. 이 법화경에서 이 20판 개송인데
내꾸를 일행이라 그래요. 내꾸를 일행으로 잡으면 20행이 됩니다. 20개의 개성이 돼요. 이구동성으로 이제 같이 이야기합니다. 유언불위려하소서. 오직 원하오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아주 공포스럽고 무서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은 마땅히 널리 설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널리 설한다는 게 묘법화경을 설하는 것이고 인불사상을 설하는 것이고 당신은 부처님,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사상을 설한다. 그런 이야기죠. 유재무진의 모든 지혜 없는 사람들이 나쁜 악구로서 꾸짖고 욕하는 등과 그리고 칼과 막대기를 가지고 해칠지라도 내가 마땅히 우리들은 마땅히 참으리다. 악세 가운데 비구는 사지심 천국이라 삿된 지혜로 마음은 천국해 굽어 있었어. 미덕 위 위덕하고 얻지 못했으면서도 얻었다 하고 그래서 아만심 충만해 아만심이 충만해 혹유 알았냐에 혹 알았냐에 요건 이제 그보다 조금 더 이제 다른 어떤 그 비구들이죠. 알았냐에서 나비 공한 제 공한하여 아주 누더기를 입고 한가하게 이제 살면서 자위 행 진도하고 스스로 말하기를 참다운 도를 행한다. 그런 사람 우리나라에 많죠. 경천 인간자 저기 세속에 있고 뭐 포교한다고 시중에 있는 사람들을 가벼이 봐. 이양을 탐착 그러면서 이양을 탐착하는 거로 백일로 더불어 설법하며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산에 있는 사람들이 백일로 더불어 이제 그렇게 한다고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위세속 공경을 여 육통난이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공경받기를 육신통을 얻은 나한과 같다 한다 이렇게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악한 마음을 품어서 상념 세속사하며 항상 세속의 일을 생각하며 가명 알았냐 하야 거짓으로 알았냐라고 이름을 해서 호출 아등과 우리들의 허물 아등이라고 한 말은 보살들입니다. 법화경을 펴는 보살들을 보살들이 허물을 끄집어 내기를 좋아해. 지 허물은 놔두고 남의 트집 잡기만을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여시연하되 차제 비구들어 이 여러 비구들 이제 법화경 펴는 보살들 포교사 이런 이들은 위탐 이양고로 이양을 탐하는 까닭에 외도의 논의를 외도들의 주의 주장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심한 말로 먼 소리까지 하는 거면 자작 차 경전하여 스스로 이 경전을 지어가지고 스스로 법화경을 만들어가지고서 세간 사람들을 광호 속이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저기 산 중에서 그렇게 세상 등지고 사는 척하는 속에는 이제 망상에 불불하면서도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한다. 그래야 이제 대성적인 그런 법문을 하면은 그만 저거 지 소리 하지, 저 부처님 소리 아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그 그릇에,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위구명, 위구문명고로, 문명은 소문과 명예를 이제 구하기 위한 까닭으로 이러한 경전을 설한다, 분별해서 설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상제 대중 중에, 항상 대중 중에 있으면서 우리들을, 욕해하는 거예요. 회욕, 헐고자 하는 까닭으로 국왕과 대신과 또 바람은 거사와 그리고 나머지 여러 비구 중을 향해서 비방설 악이라 우리들의 잘못된 점만을 비방하되 저 사견이니 이르기를 삿된 소견의 사람들이 설 외도 논이라 외도의 주의 주장을 갖다가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외도주. 이제 불교를 잘못 안 사람들은 지금 이 대성 불교를 그렇게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선불교가 불교의 그 아주 완성인데 선불교도 또한 뭐 중국의 어떤 사람들이 해놓은 걸 가지고 불교라고 한다. 이렇게까지 거침없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남방 불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내가 내 귀로 직접 들었어요. 나하고 같이 거기 저
영축산 법화경 설한 무대가 되는 영축산 그 밑에 15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2시간 거리라고 속이면서 지는 안 올라가고 내가 올라가면서 시간 재보니까 15분밖에 안 걸리는 거야. 거기 올라가면 법화경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같이 안 가는 거야. 지는 밑에 주차장에 있고 이런 정도라니까 사람이 사상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그 여기 이런 이야기가 이게 헛소리가 아니야. 그 당시는 더 했을 거라. 지금 이렇게 깨인 세상에도 그런 사람이 버릴 수 있는데 내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어느 날 남방에 가가지고 남방 불교 공부하고 오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외도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선사들을, 중국의 어떤 사람들이 해놓은 소리를 가지고 그걸 믿고 있다고 저 한국 그 중들은 천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다고 이렇게 매도를 해버려요. 야, 참 신기하기도 하고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싶어요. 한국 사람인데. 태국 같은 데는 특별히 뭐 49제 같은 제사 같은 거 안 지내거든요. 그 대신에 그 돌아가신 선망 부모를 위해서 그 대중 공양을 냅니다. 스님들에게 공양 올려요. 그럼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것으로서 부처님 당시 때도 있었듯이 능명에도 있지만 있었듯이 대중들에게 수행하는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그것으로서 그 복이 선망 부모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내용으로 보면 똑같잖아요, 우리. 근데 우리 식으로 그렇게 죄를 지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무슨 49제나 이런 거 필요 없다고. 49제 법문하라고 올려 세워놓으니까 법상에는 올라가가지고 그 소리를 하고 자빠졌는 거예요. 49제 이거 필요 없다고. 남방에서 그런 불교 익혀가지고 그 속뜻도 모르고는. 제대로 뭐 알택이 있나, 그 몇 년 살았다 한들 그 속뜻 모르죠, 잘. 그러니까 무슨 다니면서 법문만 저 큰 스님 줄 알고 이제 49제 하려니까 법참 필요하고 그래서 무슨 올려 보내놨더니 그러고 있는 거야. 아, 저 남방에는 49제 안 한다고 말이야. 77제가 어딨냐고 말이야. 77제는 우리 저 한국하고 일본 같은 데는 아주 그 잘 지내거든. 그 근데 속뜻은 똑같은데 그런 형식이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이제 그 깊은 내용을 모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외도 논이라고 하는 소리가 대승불교를 완전히 외도의 그 주의 주장이라고 이야기한다니까 지금도. 그러니 옛날에 야 오직 했겠어요. 법화경이 처음 나올 무렵에야 더 했겠죠. 사견이니 삿된 소견을 가진 사람들이 외도의 주장을 하고 있다. 지금도 그렇다니까 지금도. 성인의 그 안목과 비성인의 안목은 무엇으로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가 하니 뭐 불교적인 소견 가지고 이야기하기로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첫째 모든 존재의 참다운 가치를 얼마나 꿰뚫어 보느냐 그렇지 못하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분별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다른 건 놔두고 그 모든 존재 중에서 제일 중심되고 주인이 되고 한 것이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얼마만치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확실한 주장을 폈는가 그렇지 못한가 이거 가지고 성인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분별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법화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 이야기하기로 하면은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했거든. 근데 어떤 종교는 어떤 특정인의 종이라고 했단 말이야. 종이라고 했거든. 사람을 갖다가 높여도 성이 안 찰 텐데 천시하고 하대를 해놓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간은 가치 없는 존재로 이야기를 해놓은 거라. 가치 없는 존재로. 가치 없는 존재로 해놓으니까 사람 목숨을 함부로 취급하는 거지. 그러니까 종으로 가르쳐 놓은 그 어떤 주의 주장과 그 사상에 입각하면은 자기 목숨도 뭐 별거 아니야. 막 자살해버려. 남의 목숨도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더 가치 없는 존재라. 그러니까 사정없이 남의 나라 침범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물건 뺏어오고 재산 뺏어오고 한 거지.
그게 이제 성인답지 못한 사람이 인간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못 보고 설명해놓은 그 사상, 그 주의 주장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법화경에는 사람을 부처님으로 봤거든. 최고의 가치로 본 거예요. 심지어 제바달 때까지도 부처님으로 보았으니까 더 이상의 어떤 가치가 거기에 매겨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로 뭐 특별히 성격시킨 게 아니라 그게 진실이거든. 그대로 진실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인간은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한 거. 이게 이제 성인의 안목이에요. 이게 정견입니다. 바른 견해예요. 사람에 대한 바른 견해. 사람에 대해서 얼마만치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성인이냐, 진짜 성인이냐, 아니냐를 이제 우리가, 거기에 이제 선을 그으면 틀림없습니다. 이건. 아등이 경불고로 우리들이 부처님을 공경하는 까닭으로 실, 인시, 제악이라 모두 다 이 모든 악을 참으며 위, 사, 소, 경은 이러한 그 가벼이 여기는 바, 이러한 말을 하되 여등 계시불 너희들이 다 부처라. 이건 이제 비웃으면서 하는 소리요. 그래 이제 비웃어서 이제 비꼰을 하고 이제 너희들도 다 부처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여차 경만으로 이와 같은 가벼이 여기고 없신 여기는 말을 개당 인수지 모두 다 내가 마땅히 다 참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타각 탑급 악세 중에 탑급 악세 중에 다유 제 공포 두렵고 무서운 것들이 많으며 또 악기 입 귀신이야. 악한 귀신이 그 몸에 들어와서 나를 때리고 욕하고 헐고 욕하더라도 우리들은 부처님을 믿고 공경하고 믿어서 당착 인욕계 마땅히 인욕의 갑옷을 입고 이 경을 설하기 위한 까닭으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다 참으며 아 불에 신명하고 나는 내 나의 신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한성 무상도 한다. 다만 무상도 최상의 도만을 아낄 것입니다. 참 근사한 말이죠. 아 불에 신명하고 나의 신명을 나는 아끼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무상도 부처님의 최상의 도만을 내가 아낄 것입니다. 아등 어레세 우리들은 레세 호지불 소초하리니 부처님의 부촉한 말을 잘 호지하리다. 세존당자지 자당지라 세존께서는 스스로 마땅히 아실 것입니다. 타각세 비구는 부지불방편의 수의소설법하고 부처님이 방편으로 하신 편의를 따라서 설법하신 것을 알지를 못하고 악구로서 빈축에 그러니까 방편의 말인지 실법으로 하는 소리인지 그걸 모르고는 그 방편 말에 떨어져 가지고는 그만 그 외에 법화경 같은 차원 높은 소리를 이야기해 놓으면 그만 마찡거리고 아니라고 하고 비방하고 그러는 거죠. 악구로서 빈축 찡거리고 비난하고 해서 삭삭 견 빈출이라 자주자주 사원에서 쫓겨남을 빈출당함을 입게 되되 원리어 탑사 하다. 여기 탑사에서 멀리 떠나게 한다. 탑사는 옛날 인도에는 탑하고 절이 뭐 하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놨습니다. 절에서 멀리 떠나게 하거든. 이와 같은 등의 뭐 여러 가지 악한 일들, 나쁜 일들을 염불고, 염불 고칙고로, 부처님의 고칙을 생각한, 부처님의 분불을 생각한 까닭으로 다 마땅히 이러한 일들을 참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것을 보면은 법화경이 초기에 법화경이 태동할 당시의 대승불교 운동이 얼마나 어려웠던가 하는 것을 아주 역력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누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해 놓은 게 아니라 그 사건이 남긴 그런 어떤 그 뜻을 여기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법화경은 대승불교 운동의 선언서다. 내가 이제 그런 표현을 가끔 쓰는데 사실 그래요. 진정한 불교가 이렇게 세상에 빛을 보려면은
그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비난이 얼마나 거셌겠는가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치락과 성읍에 법을 구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내가 다 그곳에 이르러서 부처님의 부촉한 바 법을 설하리니 아시 세존사라 나는 이 세존의 심부름꾼이라 처중무소해하며 어느 곳에 가든지 대중들에게 처해도 두려워하는 바가 없으며 아당 선 설법 하리니 난 마땅히 잘 법을 설하리니 원불 안온주하소서 원컨대 부처님께서는 편안히 계십시오. 아어 세존전과 내가 세존 앞과 제례 시방굴의 여러 시방 부처님에게서 이와 같은 맹세의 말을 바라나니 부처님은 스스로 우리들의 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권지품 가지기를 가져서 널리 이제 법화경 사상을 펴기를 권하는 그런 그 내용인데 요 20판 개송 요건 이제 유명한 개송입니다. 그 염두에 두고 내용 살펴봤지만은 아주 그 내용이 참 가슴에 사무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